자, 1번. 권수비가 10대 1인 이상 변압기가 있다. 1차척 실업값은 100볼트입니다. 2차척에는 10의 극좌표 30볼트가 연결되었습니다. 1차척에 흐르는 전류는 일단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A라는 권수비는 V2분의 V1이고 얘는 I1분의 I2입니다. 그렇다면 권수비를 안다면 1, 2차 전류 B를 알수 있습니다. 자, I2는 뭐분의 뭐예요? 지금 주어진 I1은 A분의 I2입니다. 얘를 이용해서 권수비를 찾고 I2를 대입하면 결과 값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2는 뭐분의? Z2분의 V2 돼요. 권수비는 얼마예요? 10대 1이에요. 1 대 N2는 10대 1이다. 아이원 대 아이투. 예, 권수비 A는 결과 1차로 환산하면 Z2 대 Z1 이 값이 얼마예요? 권수비가 10이란 얘기죠. 그래서 I1은 A 10분의 I2를 찾아야 됩니다. I2는 Z2가 얼마예요? 2차에 10의 극좌표 30. 전압은 얼마입니까? 10의 극좌표 30도에 전압은 200대요. 1차 체계 200, 권수비 2차 체계 10. 그러면 2차 측은 얼마예요? 20의 극좌표 10이 나와요. 권수비 10인데 1차 측에 10볼트를 가했으니까, 200을 가했으니까 2차 측은 부하는 10불할 30. 이거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10의 극좌표? 2의 극좌표 얼마 나와요? 2의 극좌표 마이너스 30도. 0.2의 극좌표 마이너스 30도. I1은 0.2의 극좌표 마이너스 30도. 틀린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넌뭐 틀렸어? 맞았어? 자네도? 자, 이 문제는 앞으로 통과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세 개짜리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V2분의 V1 equal I1분의 I2. 얘는 뭐분의 뭐예요? R2분의 R1. 1차를 2차로 환산하는 R1의 값은 늘 A 자승 R2의 값이고, 얘는 다시서 뭐 L2분의 L1, 뭐또 Z2분의 Z1, 이것으로 다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공식 하나면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2번입니다. 시페레트의 캐피션트의 그림과 같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 파형은 답은 가. 자, 이런 문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덕턴스 L인 경우와 콘덴사 C인 경우입니다. 쉽게 써서 V의 C는 C
VL은 LDT분의 DIT. 요 미분식과 콘덴서는 IC는 CDT분의 DEC. 이 세 가지, 두 가지씩을 꼭 기억해. VL equal LDT분의 DIT. VL equal LDT분의 DIT. IC equal CDT분의 DE. IC equal CDT분의 DE. 그래서 지금은 콘덴서입니다. 전류 파형을 물었습니다. 전하 파형을 줬어요. 그런데 구간이 0에서 2초 사이는 2분의 1의 VET고, 또 마이너스 저 하나는 2에서 4 사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ET고, 그래서 대입만 하면 나옵니다. I의 C는 캡턴스 1, DT분의 D. 캐피턴스가 1 맞죠? 아, 2페레트예요. 2에 전류는 2분의 1의 T. 2분의 1 T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0에서 2초 사이는 1이 나오고 1에서 2초 사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문제를 응용해 낸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1번을 주고 보기 가번을 주고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찾아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는 이 식입니다. VL equal LDT분의 DIT. IL equal L분의 1의 인테그랄 ET에 대한 DT 성분인 것. 또 IC는 VC는 C의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에 대해서 DT인 것. 얘는 다시 쓰면 IC는 CDT분의 DE인 것. 요런 거를 꼭 기억해서 그래프 상까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더 응용하면 2분의 1의 Li 자성줄과 2분의 1의 CV제곱. 9급은요,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 이 두 개의 축적 에너지 합거지 물은 문제가 나옵니다. 정상 상태일 때는 L는 뭐고? 발락이고. C는 뭐요? 개방인 거. 2번 해결 났습니다. 틀린 사람 없죠? 통과합니다. 3번. 초기값과 최종값을 찾아라.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초기값은 F의 0인 경우 limit S equal 어디로 가고 무한대로 가고 S, F, S limit S 이꼴 무한대로 가고 S의 FS는 S의 S 자성 플러스 3S 플러스 4의 10의 S 플러스 2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S 자성 플러스 3S 플러스 4의 10 S 플러스 2면 S 제곱으로 나누면 S 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0S고 얘는 20이고 얘는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4인데 S 제곱으로 나누면 S분자 10 S 제곱분의 20 1 S분의 3 S 제곱분의 4 S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뭐 남아요? 영이 남아요? 맞죠? 최종값은 끝에 있는 값을 따지면 얼마 남습니까? 24분의 20이죠. 5 남아요? 에스의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분의 전개하면 10S 플러스 20 약분하고 00 되면 5분의 20 남아요. 5의 값이 주어진다.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알렐 직렬 회로에서 주파수 F를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 임피던스의 궤적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시면 오지입니다. 그죠? 보기가 5번까지 있습니다. 15년, 16년, 15년 서울시 문제 형태들이 대부분 지방질이 오지 선다형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네는 이거 답을 몇 번으로 했노? 1번. 허수척과 평형인 양의 방향의 직선이다. 답이 맞나? 양의 방향의 직선이다. 허수척과 평형인 양의 방향.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RL 직렬 회로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다른 거 다 치우고. RLC 임피던스 Z의 궤적. 반대인 Y의 궤적. 이 Y의 궤적은 달리 있으면 전류 I의 궤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I는 Y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Z 자체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첫 번째,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때 공진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0이 되니까 Z는 뭐가 됩니까? R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오메가 L이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보다 크면, 이거는 오메가 L이 뭐보다 크다? 오메가 C분의 1보다 큽니다. 크면 결과 임피던스의 값은 허수부가 플러스 돼요. 이 값으로 주어지고 플러스 돼서 이 값으로 주어지고 플러스 돼서 이 값으로 주어지면서 커지면 큰 대로 이가 직선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RL 직렬일 때 F나 오메가가 가변하는 상태에서 궤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오메가 L분의 오메가 C분의 1이 오메가 L보다 클 때, 이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수축과 평행한 양의 직선이다. 플러스 방향이, 음의 직선은 저쪽인데 저항이 0보다 크니까 이 직선이 나타나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거의 역궤적, 역벡터 궤적은
여러분들이 이 역벡트 계적은 항상 요거의 역벡트, 1번의 역벡트는요, 요렇게 주어집니다. 2번의 역벡트는 요렇게 주어집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직선 벡터의 역계적은 볼 것도 없이 시험장 가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원의 궤적입니다. 그런데 1번의 원은 요겁니다. 2번의 원은 얘입니다. 3번은 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공진되었을 때 y 궤적입니다. 공진되었을 때 y 궤적. 요거는 방향이 요 방향으로 됩니다. 첫 번째 0일 때는 우선 알렐 직렬 회로를 한번 봅시다. R 플러스 JX입니다. 이거의 역 Y는 Z분의 1입니다. Z분의 1은 R 플러스 JX분의 1입니다. 얘가 가변하면, 얘가 0이면 얘는 뭐예요? 이 원점의 좌표는 2R분의, 원래 이 값이 뭐예요? C 값입니다. 이게 0이면 R분의 1이죠. R분의 1이 나옵니다. C 값입니다. 그런데 얘가 차츰차츰 커지면 이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결과 Z분의 1이고, Z세타분의 1이면 Z분의 1에 마이너스 세타, 다시 쓰면 Y에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있어. 결과 사상 아니면서 어드미턴스 Y 벡터는 이 모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딱 알아놓으십시오. 역 벡터는 직선 벡터의 역은 원이고, 일상하는 사상한, 사상하는 일상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RLC 병렬 회로는 Y 궤적이 직선 벡터 궤적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인 임피던스 궤적은 반음 벡터 궤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의 T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도 문제는 7급 유형의 문제였습니다만 문제 자체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맞을 문제라 하더라도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찾아내고 또 그걸 갖고 복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이 나와져야 됩니다. 일단 얼른 봐서 4번은 답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상이 4분의 파입니다. 지금 현재의 전압 위상은 3분의 파입니다. 맞죠? L과 오메가 L 값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얘가 2헬리고 얘가 1이고 얘가 6분의 1 페르미,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R가 1이고 플러스 J 오메가 얼마? 주어진 조건에서 2 맞아요? L은 2 맞아요? C 오메가 얼마? 2. C는 6분의 1 페르트. 1 플러스 J입니다. 간단하면 1 플러스 J.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의 몇 도예요?
45도지요. 4분의 파이지요. 그러면 결과 전류 I의 T는 임피던스 ZT분의 ET입니다. ZT는 ZT는 루트 2지요. 루트 2의 위상 벡터 4분의 파이. 전압 ET는 주어진 값이 사인의 얼마예요? ET 플러스 3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에 사인의 ET에 플러스 12분의 파이. 3번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풀어보면 이게 플러스 나왔다. 유도성이구나. 유도성은 전압보다 뒤져야 되는데 4번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빨리 계산하면 이제 4번이 말이 안 된다면 얘는 루트 2가 금방 나오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게 바로 나오니까 몇 줄 풀필려도 없이 답은 3번이라는 걸 압니다. 6번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풀이를 해드렸던 문제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풀었던 문제 같은데.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극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J가 되도록 R값을 정하라. R값을 정하라. 얘가 R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헬림. 1헬리. 1헬리입니다. 요거를 따져보고. 알 플러스. 이게 지금 미지수가 R고, 요거는. 1 플러스 S 위에 거는 1 플러스 S 곱하기 R. 그러면 그 값은 특성 방정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J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라면 특성 방정식은 뭐가 나옵니까?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 얘가 나왔다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의 그러니 얘라면 이 회로의 캐피던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 얼마 있습니까? 1페레트가 있죠? 그러면 어드미턴스 Y는 S 플러스 얘. 얘는 위에 계산했습니다. 이거 역수치해야 되겠죠? 임피던스가 아니고 요거의 임피던스를 구한 값이니까. 그러면 걔가 뭐예요? S 플러스 1R R 플러스 1 플러스 S 얘가 얘와 같으면 됩니다. 통일을 시켜서 S 자성 플러스 2S 플러스 2와 같으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R 이꼴 1이 나와야 됩니다. 2와 같기 위해서 R 1이 나와서 통분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잘 보시고. 6번 이해 안 되나? 특성방정식 쪽으로 넘어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잠깐. 얘는 이 근이
S 이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로 나왔을 때 근이 여기 되면 그 근은 얘와 같다는 건 이해돼? 자네. S 좌선 플러스 2S 플러스 1 플러스 요값 1. 요거를 전개하면 S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제곱이 마이너스 J 제곱이 나올 거. 그래서 이게 근이 얘가 됐어. 오케이?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자고. 복잡하니까 이런 계산하기 쉬우니까 놔두고 요걸 계산을 해보자고. 그걸 계산을 해도 되고 또 전체를 계산해도 되고 똑같아.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을 하면 이걸 다 해볼까? 하여튼 이거의 임피던스 파라메타를 어느 방법이든 똑같은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이 전체를 임피던스로 환산하면 자 여기로 와봅시다. 1 플러스 J의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 얘는 뭐예요? 1 플러스 S의 플러스 S분의 1의 1 플러스 S의 S분의 1 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뭐 한 값이? R 한 값이 뭐와 같다? S 좌선 플러스 2S 플러스 2와 같다? 이래도 되지요? 이해했어? 이거 두 개 병렬이니까 밑에 거는 다하고 위에 거는 곱하고 저항 R를 곱했습니다. 이게 특성방정식 아니에요. 그 특성방정식이 얘야. 그래서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 어느 방법이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10분 쉬고 하겠습니다.